사주의 명리의 개념은 반드시 천간, 지지, 그리고 지지에 숨은 지장간, 즉, 하늘의 기운, 시간, 그 시간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우주라고 말하면서도 팔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궁으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윤회궁 두 개가 있고, 그게 완벽한 소우주가 되고, 이 윤회궁 보이지 않는 기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몸을 얻을 때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잘 생각해 봐요. 년, 월, 일, 시 이렇게 딱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두 가지 전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훗날감이 형충회합 이런 거 배우겠지만 시간이 순서대로 연월일시로 흐르면은 형충회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순서대로 흐름에도 형충회합이 존재하는 거는 각각 네개 궁의 단위가 틀려서 그렇다고 그랬죠. 네. 연은 365, 31, 2시간 이렇게밖에 이렇게 서로 네 개의 궁위가 틀리니까 그러는 거고. 월지가 혹시 이런 생각 해봤나? 월지가 엄마궁인데 요 엄마궁이 일간을 낳았단 말이에요. 일간은 나라고. 근데 나는 연주부터 이렇게 기운을 받고, 그렇게 연주를 부터 받아가지고, 일간이 요 시점에 와서야 일간이 되는데, 근데 엄마는 월지궁에 있단 말이요. 월지궁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나를 연주부터 낳지? 이런 부분이 진짜 애매한 부분이라고. 명리적으로. 근데 분명하게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건 월지궁이거든요. 월지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연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인 기운은 30살이 넘어서 시작되고. 그러면 요한 살에서 30살까지 기운이 뭐냐 이거지. 요거는 몸뚱이를 즉 육체는 얻었어도 이 육체가 내가 지배하는 육체는 아니라는 거라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사주 판단하는데 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궁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면, 연월에서는 전생에 받은 어떤 정신적 부분을 내가 운용을 못 해. 왜냐하면 아직 육체가 크질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다 자라는 곳까지가 30살까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간인 나의 시절이 오면 그때서야 연주 두 글자를 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가 31살부터인데 31살부터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한 35살 즈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나이라는 거죠. 물론 빠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느끼겠죠. 까진 애들은 뭐 10살에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 어떤 확실한 지금 이야기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35살 즈음이라는 거고, 이 35살 즈음에 가서야 연주 두 글자의 전생의 기운을 끌어다가 일주와 시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주와 시주는 연월의 부모, 조상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가 돼요. 그런데 보통 인간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조상 부모의 복덕은 그때 가도 뭐 돈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0살 넘어서부터의 삶은 내가 부모의 간섭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30살 넘으면 부모랑 완전히 절단 내고 나 혼자 살아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 조상의 통제를 받은 사고방식에도 행동에도 그런 거였다면 30이 넘어가서부터는
완벽하게 달리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을 이뤄간다는 거. 그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봐볼래요? 그럼 적어봐요. 경술, 기묘, 임진, 자, 연, 올, 네개 글자는 일신 네개 글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때 일간이 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술, 기묘, 이렇게 되면은 묘목이라는 싹이 경술, 기묘니까는 아주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는 모양이라. 그리고 기묘? 이두개 글자는 수기가 없으면은 이 묘목이 기토를 물달라고 막 뚫어버려요. 그러면 기묘월주를 태고 나면 보통 부모가 단명해요. 왜냐면 수기가 없어서 뚫어져 버려가지고 단명한다고. 만약에 묘목이 상한 구조, 예를 들어서 연주가 유금이어서 묘유충, 이러면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엄마 쪽 이모들이 단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묘목은 멀쩡한데 기토가 이렇게 그 저기 그, 에 있으면은 묘목이 그냥 기토를 뚫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기묘 이런 걸 가지고 똥꼬반지라고 표현, 장난삼아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이제 아버지가 단명해요. 기묘월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연주에서 수기로 보충을 해주지 않는 한은 보통 대부분 단명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단명이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게 죽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딱네 글자만 보고, 아이고, 참, 이게 그, 저기, 그, 좋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 젊어서 30까지는 고생 많이 했겠네. 이렇게 된다고. 일간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임진을 봤어. 그러면 임수일간은 이 마른 기묘의 땅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이 딸은 소방수가 되는겨. 즉, 수많은 그 마른 땅에 묘목을 키우느라고 막 자기의 수기를 공급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 딸은 효녀가 돼, 효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이 볼 때는 효녀예요. 왜? 여기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임수밖에 없는데? 이게 효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수일간이 경술, 기묘를 만났을 때 이거는 안 보면 경술, 기묘 자체는 좋지 않은 집안. 부자는 아니 가난한 집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네 글자는 일간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이 넘어가면 내가 무슨 기운을 끌어오냐면 경술이라는 기운을 끌어와요. 그 전까지는 경술이라는 기운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임수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기묘와 경술, 경술, 기묘 네 글자끼리 반응해서 조상 부모가 부자다, 아니다, 부모가 좋다, 건강하다, 좋은 직업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결정해 버린다는 거지. 일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대의 모든 명리들은 무조건 일간 먼저 대비해서 본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네 글자의 구조로만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공론의 이 편의 요지예요, 책에. 그러면 요네 글자에 그거는 30살까지야. 근데 30살이 넘어간 이후에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연주 경술이라는 두 글자를 내가 임수일간이 땡겨왔었어요. 그 기운을.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뭐냐면 임수 플러스 경술 이렇게 봐봐요. 뭐가 보여요? 글자 세 개가 보이죠? 경금의 생을 봤잖아요. 그거 술토는 또 남편의 명예에 거기다가 경금이 임수가 원하는 경금이 그것도 술월에 신유술의 술월에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시절도 좋고 관인도 되고 그럼 뭐예요? 괜찮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연월 네 글자로 볼 때의 경술은 엉망이었는데 그냥 내가 내 새로운 인생을 사는 30살 이후의 걸 대입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살 작가는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부모도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서 돈도 수십억 갖고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물질적으로 기타 등등 뭐잘 살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초년의 게임이 잘못되면은 중년 말년의 게임도 좋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초년이 꼬이면. 그러니까 연주와 월주의 궁의의 그 비율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70% 이상이 돼버려요. 일주 시주는 그거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그거 가지고 물질적으로 잘 풀린다, 못 풀린다, 내가 꿈꾼 걸 이룬다, 못 이룬다를 판단할 때는 70%는 그냥 30%도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추구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시주의 궁인은 내가 태어난 시간, 이거는 자식궁, 이런 개념에 국한돼서 보면 안 돼요. 내가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방향, 수단, 도구, 가장 추구하는 욕망,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있는 글자는 나의 고민, 고민살, 뭐,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 연, 월, 이게 네 글자가 이미 엉망인데, 갑자기 중년 이후에 좋은 남편 만나 잘 산다의 개념을 읽어내는 게 결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여기 연월이 나쁜데, 일간 대비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연주라는 거는 비록 30살까지의 내가 이그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이었지만 요 기운이 니는 30살 즈음까지고 30살 이후부터는 연주의 기운이 일간으로 와서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생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해를 다시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찌됐든, 사주 팔자를 보는 거는, 여덟 글자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두 기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정신 세계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고거를 지배하는 글자들의 신임계 이렇다는 거예요. 신금, 임수, 계수. 그래서 신임계 요세 글자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사주 안에 있으면. 십궁에 대한 건 훗날 가서 이야기하고요.